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컴퓨터 전원이 안 켜진다고 해서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컴퓨터는 현장에 도착하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는 항상 챙겨서 다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품도 항상 차량에 배치를 해놔요.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아무튼 도착해서 지금 봤는데, 대우 루컴스 컴퓨터네요. 가장 먼저 내부를 먼저 확인했고요. 이제 전원이 안 켜지다 보니까 좋지 않은 거는 이제 파워 테스터기를 연결해 봐야겠죠. 그런데 파워 테스터기에서 전혀 전압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파워 고장이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쇠파워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실히 아 이거 파워 고장이다 하고 믿었죠. 그런데 이변이 생겼어요.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고 해도 절대로 미리 교체는 하지 않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하는데요. 전원이 안 돌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원 케이블이 문제였어요. 케이블 불량이죠. 케이블만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메인보드도 고장난 상태예요. 여기에다가 솔직히 더 투자하기는 애매하시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기사분이 중고고도나 CPU랑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특히 구형에서. 이렇게 에지랑 메인보드로 교체가 됐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켜지고 화면도 나와요. 현장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상황이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진단이 끝났는데도 또 진단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판단착오죠. 그 판단착오는 주변 기기의 영향으로도 발생을 해요. 윈도우 10이 아닌 윈도우 7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이걸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편하대요, 윈도우 7이.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컴퓨터에 SSD까지 교체를 한다고 하면 한결 더 쓰기가 좋겠죠.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고 좋을 텐데, 이제 그것까지는 솔직히 투자하기가 싫으신 모양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진행을 했고요. 윈도우 7도 잘 설치가 됐어요. 드라이버 설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윈도우 10은 그나마 업데이트로 설치가 된다지만 윈도우 7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설치를 안 해줬을 경우는 이제 블루스크린이 뜨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아무튼 현장에서 조치를 해드렸어요. 이번 경우는 이제 메인보드 고장이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그냥 나올 수가 있었는데, 꼭 사용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중고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솔직히 저 같으면 수리 안할것 같아요. 새 걸로 사지.